모스크바 시각으로 오후 5시 일찍이 일과를 마감한 교민들이 대사관 강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꼬마에서부터 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국의 승리를 기원해봅니다. 대망의 경기 시작. 애를 태우던 끝에 토고의 첫 골이 터졌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줄기차게 괜찮아를 외쳐댑니다. 드디어 후반 이천수의 한 방이 터지자 보란 듯 필승 코리아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간헐적인 토고의 기습 공격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으나 마침내 안정환의 쐐기골이 터지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며 승리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너무 방송 재밌게 봤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월드컵 토고전의 승리로 이곳 모스크바 교민들도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